오르칼림은 아련실에 계셔. 날 따라오도록 해. 깊고 높게 건설된 도시네요. 도시를 둘러싼 방벽이 네이티브의 공격을 막아주고 있는 걸까요? 방벽이라고 하기엔 취약한 느낌인데. 이런 곳이 있었다니. 콜로니에서 이 사실을 알면 어떤 반응이려나? 아마 모두를 구조하는 프로토콜이 구성될 거야. 큰 작업이 되겠지. 하지만 콜로니와 연락할 방법은 임무 완수밖에 없어요. 그날이 어서 왔으면 좋겠네요. 아담, 거리가 왜 이렇게 텅 비어있는 거죠? 우리 때문에 숨어있는 건 아니죠? 이곳 나름의 사정이란 게 있어서 말이야. 나름의 사정이요? 아련실로 내려가 보면 알게 될 거야. 이브, 여기야. 이제 거의 왔어. 어이, 라이. 오랜만이야. 손님들을 모셔왔군. 귀한 손님들이지. 문을 열어줄 수 있겠어? 가라. 오르칼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 또 보자고, 라이. 문을 빈다. 여긴 기억을 안치하는 공간 맞죠? 예리한데? 이곳 아련실은 기억 저장소의 역할을 겸하고 있어. 마더 스피어에게 가지 못한 사람들의 기억을. 여기야. 오호, 손님들이 오셨군. 어서들 오게나. 소개할게. 자이온의 선지자이신 오르칼님이셔. 강화 부대원 이브. 전 릴리라고 해요. 잘 부탁드려요. 그대들에 대해선 아담에게 들었네. 알파 네이티브를 쓰러뜨렸다지. 뭔가 얻은 게 있다면 보여줄 수 있겠나? 여기
오, 알파 코어로군. 잠깐 실례하겠네. 자네들의 목적은 네이티브들의 지도자 엘더 네이티브를 없애는 것. 그러기 위해서 이 알파 코어라는 열쇠를 이용해 그가 있는 네스트로 갈 생각인게로군. 그 사실을 어떻게? 아쉽지만 네스트는 알파 코어만으로는 열 수 없다네. 네? 말도 안 돼. 그렇다면 네스트로 가는 방법은 없는 건가? 네 개의 알파 코어를 융합하면 마스터 코어를 만들 수가 있네. 마스터 코어가 있다면 네스트의 깊은 곳까지 접근할 수 있지. 어떻게 그런 정보들을 알고 있는 거죠? 지표 시설에 연결된 퍼스널 링크 덕분이라네. 충분한 에너지만 공급된다면 지상 어디라도 구석구석 뒤져볼 수 있지. 그렇다면 알파 네이티브의 위치 탐색도 가능하겠군요. 첫 인사가 길어졌군. 아담, 하이퍼셀을 부탁하네. 이브, 여기야. 아담을 따라가게나. 이브, 릴리, 이쪽이야. 깜깜해. 어두운 건 딱 질색인데. 여긴 하이퍼 드라이브야. 자이온을 지탱하는 에너지원이지. 이브, 네가 구해온 하이퍼셀이 자이온을 밝혀줄 거야. 자, 여기에 하이퍼셀을 넣어봐. 여긴 무덤인 건가요? 아니, 이곳의 주민들은 에너지 고갈로 잠들어 있는 거야. 이대로 간다면 영원한 어둠뿐이지. 이브, 우릴 도와줘. 이브가 하이퍼셀을 구해준 덕분에 당분간 마음을 놓을 수 있게 됐어. 의미 있는 일이어서 다행이야. 근데 주민들이 깨어나려면 하이퍼셀이 더 필요한 거예요? 맞아. 자이온의 시설을 완전히 재건하려면 세 개의 하이퍼셀이 더 필요해. 오르칼님께 돌아가서 이야기를 마저 들어보자. 외지인들이여, 고생들 하였네. 덕분에 자이온 수만 명의 목숨을 연명할 수 있게 됐어. 그리고 퍼스널 링크도 안정화되고 있다네. 다행이네요. 그렇다면 알파 네이티브의 위치를 알 수 있게 된 건가요? 아직은 요람을 유지하는 데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으시다. 누구죠? 아, 파수대 지휘관인 만이라는 친구야. 오르칼림 호위를 겸하고 있지. 아직은 능력이 미천하여 새로운 영역까지는 닿지 않고 있다네. 하지만 하이퍼셀이 좀 더 모인다면
분명 알파의 위치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야. 그래서 조금만 더 부탁을 함세. 황무지에 있는 과거의 유적 알테스 레보와 그곳에 있는 하이퍼셀을 구해다 줄 수 있겠나? 분명 도움이 될 거야, 입. 그래, 다른 선택지는 없으니까. 서포트로 부탁할게, 아담, 그리고 릴리. 쉽지는 않을 거다. 준비는 제대로 하는 게 좋을 거야. 전사, 오르칼께서 당신한테 협력하라는 포고령을 내리셨다니 지금은 두고 보겠지만 난 당신을 믿지 않는다. 우리 질서를 위협한다면 용서하지 않겠다. 전사, 오르칼께서 당신한테 협력하라는 포고령을 내리셨다니 지금은 두고 보겠지만 난 당신을 믿지 않는다. 우리 질서를 위협한다. 천사, 당신이 하이퍼드라이브의 문제 해결에 기여했다지. 어디 한번 잘해보라고. 우리 자이온의 해가 되지 않는 한에선 뭐가 됐든 말이야. 천사, 자이온에는 여러 규칙이 있다. 대개는 도시의 몰락을 어떻게든 틀어막기 위한 임시 방책이지. 명심해 두는 게 좋을 거다. 이 도시는 위태로우니까. 그 외엔 뭐 당신 마음에 달린 일이겠지. 우릴 구하겠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겠고. 천사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파수꾼인 모우라고 합니다. 자이온의 상황은 현재 절망적이지만 저희를 구원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천사, 파수대는 당신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오르칼께서 도시 출입을 허락하셨다고는 하지만 당신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건 아닙니다. 나오니까 좀 숨통이 트이네요. 아련실 분위기가 좀 무겁긴 하지. 그 무서운 아저씨도 째려보고 있고 말이죠. 그래도 보기와는 달리 속은 따뜻한 친구라고. 떠나기 전에 테트라포드 정비부터 해야 하니까. 이브,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 참외 고물상이라는 부품 상점에 추진 제어 기판을 주문해뒀거든. 주문한 물건을 받아서 아지트로 와줄 수 있어? 겸사겸사 도시도 좀 둘러보고 말이야. 알겠어. 전 드론을 가지고 해보고 싶은 게 생겨서 아담의 공방 좀 빌릴게요. 그럼 각자 볼 일을 마친 다음에 테트라포드로 모이자.
자매 고물상을 찾는다고? 길을 따라 쭉 내려가 봐. 우측에 계단이 보일 때까지. 그나저나 천사님은 오랜만이로군. 리슈? 우리 동네에 이렇게 말쑥하게 다니는 사람도 있었나? 이봐요. 그렇게 다니는 걸 보면 사정이 나쁘지 않은 사람 같은데. 자이온에 또 천사가 왔다던데. 어디서 보면 나한테도 말해줘요. 얼굴이나 한번 보러 가게. 리신지? 어이쿠, 소문으로만 듣던 천사님 아니십니까? 몰라봬서 면목 없습니다요. 아니, 뭐 면목이 없을 것까진. 예. 안녕히 가십시오, 천사님. 별거 아니었겠지만 말이죠. 안녕. 자이온엔 이런저런 사람들이 있네.
전사, 주방자의 통로는 허가 없이 이용할 수 없다. 당신이라고 특별 대우할 순 없지. 내가 잘못했어. 다 내 잘못이야. 내 맥이 멀어.
천사님이 납셨구만. 날 귀찮게 하진 말라고. 당신 볼일 보란 말이야. 정지, 여긴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곳이다. 자이온에서 못 보던 놈 같은데. 정체를 밝혀라. 잠깐, 나는 콜로니 강화 부대원이야. 뭐야, 넌 천사잖아. 여긴 무슨 볼일이지? 구경거리가 필요한가? 노래에 이끌려서 들어와 봤을 뿐이야. 선지자께서 도시 출입을 허락하셨다고나. 제 멋대로 돌아다녀도 괜찮다는 건 아니다. 안락한 콜로니에서 아무것도 모르며 살던 놈들이란. 나쁜 의도는 없었어. 문제가 있다면 사과할게. 애냐, 괜찮아? 이 펍이 사람들로 북적거리던 때가 있었지. 하지만 이젠 횡댕그렁하고 어두침침할 뿐. 엔야도 마찬가지다. 이 몸으로 언제까지 버틸지, 노래도 언제까지 계속할 수 있을지.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진짜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도움이 필요하다면 우리 쪽에서 알아볼 수 있어. 일행에 강화부대 엔지니어링 서포터가 있으니까. 뭐라고? 정말인가? 하지만 나는 대가를 치를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런 건 필요 없어. 사람을 구하는데 꼭 이유가 필요한 건 아니니까. 그래, 그렇다면 꼭 부탁하고 싶다. 이봐. 뭐지? 그래, 역시 도와주지 못하겠다고 내빼려고. 아무것도 아니다. 애냐의 상태에 대해 재차 확인해두려고 하는데. 뭐지? 자이온의 엔지니어들은 어떻게 해볼 수 없었던 거야? 그래, 자원, 설비, 기술 어느 것 하나 부족하지 않은 게 없다고 들었다. 손대봐야 나빠지기만 할 거라고. 알겠어. 우리 엔지니어한테도 그렇게 전할게.
산책하는 시간을 방해하지 말아주세요. 파수된 녀석들이 천사님께 불만이 있는 모양입니다. 게시판이라 자이온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볼까? 어떻게 된 일인지 조사가 필요하겠네. 어째서 요람에 들어가길 거부했던 걸까?
파수들 입력 장치는 아련실로 내려가는 승강장에 있다고 했어. 지상에 고양이가 있다고? 그것도 자이온에? 아련실 너머를 말하는 거겠지? 어머 천사, 만나서 반가워. 넌 별로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데. 그래, 눈치가 빨라서 좋네. 살모사 같은 여자라는 이야기를 자주 들어. 난 록산나, 이래봬도 정보상 노릇을 하고 있지. 정보상? 그래, 유용한 소식, 돈 될 만한 정보, 남의 약점까지 무엇이든 취급하는 상인. 마음에 들었어, 천사. 귀여운 고객님으로 대접해줄게. 정보가 곧 금이요, 은이요, 보석이지. 잘 살펴봐.
꼬리 귀여운 단골이 원하신다면 없던 것도 만들어내야 할 텐데. 재밌었어, 천사. 또 봐. 바이바이. 그래, 잘 있어, 록산네. 록산네. 천사, 네가 또 와주니 이 지저분한 골목에서도 빛이 나네. 그런 이상한 칭찬이나 들으러 온 게 아니야. 무서워라. 그래서 용건은? 어머, 벌써 가려고 자기? 이상한 소리 하지 마. 농담이 안 통하는 사람이네. 또 봐. 록산네, 잠깐 괜찮겠어? 물론이지. 우리 귀여운 천사님이 또 무슨 일로 오셨을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그래, 그래. 어머, 벌써 이상한 소리 하지. 하수대를 헐뜯는 녀석들을 멀리하십시오. 그런 녀석일수록 귀가 구린 밥이니까요. 자이온의 모두가 천사님께 큰 빚을 졌습니다.
마담하고 너무 멀어졌어. 지상에 자이온보다 안전한 곳은 없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네이티브의 침입을 허락한 적이 없거든요. 지금
누구야? 소문이 돌더라니 진짜 천사잖아. 뭐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지만 그만 가줬으면 하는데 당신한테 팔 물건은 없어.
저리 가요. 천사, 당신 왔다고 소문나면 파수대가 들이닥쳐서 그나마 남아있는 것들까지 싹 징발해갈지도 모른다고요. 내 말 안 들려요? 어여 가요, 빨리! 곳에 와주시다니. 네가 이 가게 주인이니? 네, 지금은요. 아담이 추진제어 기판을 주문해뒀다고 해서 찾으러 왔어. 혹시 준비되어 있을까? 아, 물론이죠. 여분도 확보해뒀어요. 다행이네. 어디 보자. 대금은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 아니에요. 이건 그냥 드릴게요. 천사님은 우리한테 도움을 주실 분이라고 들었어요. 저도 힘 닿는 데까지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래? 그럼 고맙게 받을게. 대신 뭔가 도와줄 만한 일이라도 있을까? 네? 아, 아니... 딱 봐도 뭔가 고민이 있는 눈치였으니까. 아, 그렇게 보였나요? 역시 천사님의 눈은 못 속이겠네요. 이야기를 들려줄래? 실은 황무지의 고물평원에서 작업을 하던 중에 네이티브를 만나 도망치다가 바이크랑 트렁크를 잃어버렸어요. 바퀴가 쇳덩이에 끼는 바람에 살고 싶으면 버리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죠. 바이크라... 자세한 위치를 알 수 있을까? 마침 황무지에 갈 일도 있고 하니 한번 알아볼게. 정말 감사합니다. 아, 또 오셨네요. 천사님 같은 분이 이런 누추한 곳에 계속... 뭐 그렇게까지 말할 건 없는 것 같은데. 네, 아니요. 그러니까 말씀하세요. 위치는 고물평원 남서쪽. 수색이 필요하겠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괜한 부탁을 드리는 게 아닌지. 뭐 서로 돕는 거지. 신경 쓰지 마. 가시는 건가요? 천사님, 안녕히. 잘 있어, 카야. 카야. 어, 천사님, 안녕하세요. 이번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위치는 고물평.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괜한 부탁을 드리는 게 아니... 뭐, 서로 돕는 거... 가시는 천사님. 잘 있어. 어서 오세요. 자매 고물상이... 천사님이셨네요? 놀라게 하려는 건 아니었는데. 아, 아니요, 아니에요. 또 어쩐 일로...
천사님, 부담 없이 이야기만 하러 오셔도 좋아요. 저도 드릴 말씀이 있을지 모르고. 아, 들어가시려고요? 그래, 기회가 있으면 들를게. 감사합니다. 다시 뵐 수 있으면 좋겠네요. 카야. 이번엔 가시는 건 천사님 잘 있어. 엔지니어가 왜 이런 곳에... 이런... 바디셀이 완전히 꺼져있어. 의뢰인이 찾고 있던 남편이야. 오르칼과 요람을 향한 불신으로 가득해. 시설은 좀 보수가 필요하지 않을까? 어쨌든 아직 도시의 사정을 파악하는 데는 쓸만하겠어. 천사. 안녕. 역시 자이온의 거지 깽깽이들보단 네가 훨씬 좋단 말이지. 그래, 무슨 일? 나는 재밌었어. 우리 고객님도 만족하셨을까? 그런 걸로 해둘게. 잘 있어. 천사가 자이온에 나타나다니 예언이 곧 실현되겠군. 너무 쉬운걸. 의뢰인이 말한 검은 고양이야. 그런데 딱딱한 시체가 되었어. 어쩌지?
알테스 레버하러 간다고? 그래. 그럼 무운을 빈다. 그곳이 어떤 곳인지는 아나? 파지인에게 부탁할 정도라면 제법 위험한 곳이겠지. 그걸 알면서도 제안을 수락하다니 제법인걸. 우린 지금 누구의 정보라도 필요한 상황이니까. 그래, 지켜보겠다. 어떻게 퍼스널 링크가 당신의 일부가 된 거지? 내 목숨을 구해준 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은 것뿐이네. 퍼스널 링크의 자기장으로 자이온으로 접근하는 네이티브를 막는 것이지. 퍼스널 링크에 동력을 공급하기 위해선 하이퍼셀이 필요하다네. 천사님이십니까? 하이퍼셀을 가져다 주셨다죠. 그게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봐요, 지금 바쁜 거 안 보여요? 어딜 싸돌아다니는... 천사님? 죄송합니다. 큰 도움을 받았는데 사람도 못 알아보고. 유지장치에 이름을 입력하면 이 메시지는 뭐지? 안녕하십니까? 천사님이 하이퍼셀을 보급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무슨 수를 쓰신지 모르겠지만 한숨 돌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어떤 정보가 오고 가고 있는지 정도는 파악할 수 있겠어. 주로 나가는 길을 찾아봐야겠네. 사정이 딱하네. 한번 나서볼까? 와서 이것 좀 보세요. 드론? 팔을 앞으로 뻗어보세요. 드론이 변했어. 그렇습니다. 이건 기존의 드론이 아니에요. 원거리용 발사체를 사출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된 드론 2.0! 아니, 이건 이미 업그레이드를 넘어선 에볼루션! 자, 관역을 맞춰보세요. 대단해, 릴리. 콜로니의 기술력 어때요? 이 꼬맹이가 남의 드론을 멋대로. 임무에 큰 도움이 될 거야. 고마워, 릴리. 탄환이 부족하면 언제든 절 불러주세요. 저도 황무지에 가보고 싶어요. 따라가면 방해만 되겠죠? 릴리, 부탁할 일이 생겼어. 큰 손상을 입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 거동도 못하고 말 한마디 할 수 없을 정도로 여기 기술로는 어려울 것 같아. 네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그야 그렇지만 지금 그래도 될 타이밍일까요? 여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콜로니에 반감이 있어. 버려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우리 임무가 위선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 원래 우리 임무는 인류를 구원하는 거니까. 네, 정말 이부답네요. 시도는 해보죠. 대신 완전 회복은 장담할 수 없어요. 그리고 꽤 많은 준비가 필요할 거예요. 알겠어. 필요한 항목을 알려줘. 리스트 전송할게요. 그리고 말해두자면 너무 시간 뺏기진 마세요.
우리한텐 임무가 있으니까요. 알고 있어. 고마워. 저도 황무지에 가보고 싶어요. 떨어고 릴리의 공방 2호점 오픈이라는 거죠. 아담하고 너무 멀어졌어. 부탁한 물건 찾아왔어. 여기. 수고했어, 이브. 도시를 둘러본 소감이 어때? 빈 곳이 많아서인지 쓸쓸해 보였어. 아무튼 황무지로 가자, 아담. 아, 그게 말이야. 테트라포드 조향장치에 좀 문제가 남아서 오늘은 출발이 어렵겠어. 그럼 언제쯤 준비돼? 아무래도 하루 이상은 걸릴 것 같은데. 그럼 도보로 이동할게. 드론으로 안내만 해줘. 뭐라고? 황무지는 생각보다 넓다고.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어. 무엇보다 황무지를 직접 눈으로 보고 싶어. 하, 못 말리겠군. 그럼 드론으로 안내를 도와줄게. 이브,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그래, 고마워. 황무지로 가는 길은 저쪽이야. 이브, 말하지 못한 게 아직 있어요. 드론 업그레이드 지금도 가능해요. 저한테 와주세요. 저도 황무지에 가보고. 전 이곳이 마음에 들어. 미안,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해. 천사, 자이온 바깥에서 활동하려면 유용한 정보가 필요할 겁니다. 도시 안에 정보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질이 좋지는 않은 사람이지만
당신한텐 만나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허술해 보이긴 하지만 이 도시의 현황을 파악하는데 천사 안녕 역시 그래 무슨 재밌었어 또 봐 그래 자 당신이 그 천사인 모양이군요 염치 없지만 잠깐 괜찮겠습니까? 무슨 일이야? 하수대일의 외부의 도움을 끌어들이고 싶진 않지만 동료들의 안위가 걱정되고 지금 당장 수색을 파견할 여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아시다시피 네이티브란 놈들은 종잡을 수가 없죠 신종이나 변종이 나타나는 건 별일도 아닙니다 감당할 수 없는 놈만 아니라면 최근 황무지에 괴상한 놈이 나타난 덕에 감시조를 편성해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만 그중 일개조가 현재 자이온으로 귀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괴상한 놈? 예 심상찮은 괴물인데 목과 어깨 전체가 무기처럼 발달한 모습이었습니다 좌표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해당 지역은 황무지의 외딴 곳으로 버려진 유류 저장고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감시조는 그 주변에서 경계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알겠어 파수꾼들의 행방을 찾아달라는 거지?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조로워 이봐 뭐? 아까 그 아가씨인가? 단조롭다니 뭐가 단조롭단 거지? 들려버렸나 보군 무례를 사과하지 천사 아니 사과를 받으려던 건 아니었어 왜 그런 말을 한 건지 궁금했거든 여긴 뭐 하는 곳이야? 여기는 내 가게 그웬 헤어살롱이라는 곳이지 나는 헤어 디자이너 카심이고 헤어? 머리를 아름답게 꾸미는 일이야 심리적 안정감과 자신감을 높여줄 수 있지 네 머리는 아주 대단해 엄청난 잠재력이 깃들어 있다고 해두겠어 하지만 지금 그 보물은 잠들어 있을 뿐이야 그래서 단조롭다고 한 거고 그래? 그 말은 당신이라면 단조롭지 않게 만들 수 있다는 거야? 물론이지 라고 말하고 싶지만 지금은 시술 도구가 부족해 스캐빈저를 자칭하는 좀도둑 녀석들이 싹 훔쳐가 버렸어 어쩔 수 없이 개점 휴업 중이야 뭐 그놈들한테 쓸모가 있진 않았을 테니 버려지고 말았겠지만 버려지다니 어디에 버려졌는지 알 수 있어? 보통 그렇게 된 것들은 황무지의 고물 처리장에 모이긴 하지 좋아 내가 한번 찾아봐 줄게 대신 내 머리를 단조롭지 않게 바꾸는데 협력해줘야겠어 물론 바라는 바지 사라진 물건은 가위, 드라이어, 스트레이너
세 가지야. 좋아, 체크했어. 잘 부탁한다, 천사. 잘 부탁한다, 천사. 이번엔 무슨... 카야, 좀 물어볼 게 있는데... 네, 천사님. 이 마인드맵 4분의 데이터 어디서 구한 건지 알 수 있을까? 글쎄요. 물건의 출처가 어딘지 일일이 기억하고 있진 않아서요. 저도 다른 스캐빈저한테 들은 이야기지만 황무지에서 구문명의 데이터 처리 드론이 종종 발견된다고 해요. 그런 옛날 데이터를 찾으신다면 그쪽이 단서가 되지 않을지. 데이터 처리 드론. 알겠어. 고마워. 가볼게. 네. 필요한 게 있으시면. 어서 오세요. 자매 고물상이 놀라게 가볼게. 필요한 게 저도 황무지에 가보고 싶어요. 이브, 아직 필요 물품을 다 입수하진 못한 모양이네요. 맞아. 다른 건 몰라도 지상에서 마인드맵 사본을 구하는 건 좀 어려운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 원래 어디 쓰는 데이터길래? 기계학습이 진행되지 않은 바닐라 인공지능 데이터예요. 이번 건처럼 심각한 인공지능 손상을 입은 개체에 이식해서 부팅 디스크처럼 사용할 수 있죠. 지상 어디에 남겨져 있을진 조사가 필요하겠네요. 알겠어. 참고할게. 저도 황무지에 가보고 싶어요. 릴리의 공방 2호자...
이건가? 물에 잠겨 있었다니 제대로 작동할까? 내용을 확인해보자. 대체 이게 뭐지? 식별 코드는 일치하는데. 이 시설은 어쨌든 유류 저장고가 어딜까?